반짝이는 별을 보고 행룡아비 사과 한 입에 중력을 떠올리는 그 이름 곽덕후.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에너지 신기술을 한 번에 쓱 두 번에 싹 알려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알려주는 가드림 토크쇼. 나만 알기 아까운 오늘의 주제 이바이오 리파이너리입니다. 온실가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자꾸 높이기 때문.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을 거니까요. 온실가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네요. 그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과학계는 이 숙제를 제대로 풀고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배출 직전에 이산화탄소를 잡아 안전하게 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애물단지 이산화탄소가 만약 돈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그냥 없애지 말고 새로운 고부가 물질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아니 무슨 연금술사도 아니... 오늘 살펴볼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은 바로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탄올과 같은 연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처치 곤란, 온실가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하지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누굽니까?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아니 여기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고 있는 것이죠.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이에요. 예쁘죠? 여기가 바로 전해전지 시스템과 미생물 대사 과정을 결합시킨 다음 효율적으로 바이오 연료와 고부가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신박하고 유용하고 또 가성비 넘치는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에 매일매일 바쁘고 정신없는 현장 입니다. 어? 박사님!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건가요? 우선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은 석유화학 산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매스로부터 재생 가능한 연료랑 화합물을 생산해내는 기술이죠.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는데 미세조류나 여러 식물들을 통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은 바이오 연료나 화합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소비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기술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유 대신에 식물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이산화탄소, 빛,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죠.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나무, 바다에 사는 조류도 전부 바이오매스에 포함됩니다. 옥수수랑 감자는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엔 식량 작물을 이용했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컸죠. 그래서 다들 목재나 폐기물로 눈을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기술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물론 식량 자급률이 낮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오매스 확보 자체가 어렵지만요. 아직 숙제가 많다는 거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내 천연 자원 보유량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바이오 리파이너리 연구는 반드시 도전해야 할 분야인 겁니다. 바이오매스는 경작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료잖아요. 석유 고갈, 아니 환경 문제만 생각해봐도 이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 거죠. 원료 확보가 핵심이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개발 중인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의 경쟁력이에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바이오매스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전환하니까 생산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온실가스 배출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게다가 버려지는 산업 부생가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니까 생산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어요. 거의 원료 비용이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기존 방식은 바이오매스를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걸 먹이로 삼는 미생물과 잘 발효시켜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바이오매스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은 이 미생물의 먹이가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바이오매스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버려지던 산업 부생가스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니까 비용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먹는 미생물이란 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전자를 먹이로 삼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미생물이 필요해요. 이런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술을 저희는 생물 전기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산화탄소가 유용 물질로 바뀌려면 미생물에게 전자와 수소 이온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전해전지 시스템에 음극에서 물분해로 만들어진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이때 생성된 수소 이온은 분리막을 통해 미생물이 있는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미생물이 양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고 배양액으로부터 이산화탄소와 수소 이온을 받아들여 연료를 합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생물 전기합성 기술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에 적용된 건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팀이 국내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물론 지금은 실험실 수준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기술 이전을 하고 파워퍼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로 바이오연료와 화학물질을 생산해내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 더 나아가 바이오, 전기화, 제로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고부가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대한기술을 꿈꾸는 나만 알기 아까운 오늘의 주제,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였습니다.